신랑 이창우 군과 신부 김연옥 양의 훈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객 여러분 추우시죠?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먼저 이 혼례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양가 혼주들께서 불발킴을 하겠습니다. 자, 양가 혼주들께서는 나와주세요. 자, 먼저 두 분이 그래도 사이좋게 인사 좀 나누시고. 자, 청홍초에다가 경건하게 할 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아, 신랑 어머님이 허리를 더 깊게 숙이시네요. 신부 어머님보다. 아, 방금 전에 신랑 어머님이 더 깊게 숙이시네요. 다시, 예, 어느 분이 더 깊게 숙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어머니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저 혼례 전에 전안례라고 해서 기러기 한 쌍을 기러가 보니 신부 어머님께 전달해 드려서 방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신랑 신부 입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랑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랑이 얼굴에 자신 있나 봐요. 원래 이 앞에 동생은 그 신부한테 얼굴 보여주기 전까지 가려주는 역할인데 아주 자신있게 얼굴을 내주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어여쁜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자, 신부 입장해 주십시오. 자, 이 훈례의 애군을 다 퇴치하기 위해서 신부께서 박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힘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자, 신랑 신부를 초대천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예쁜 거 한번 살짝 보세요. 자, 신부 인도해서 초대천으로 드립니다. 이 혼례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한 의식으로서 간세 의식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는 간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로 서주세요. 네, 다리로. 다음 의식은 교배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함으로써 이 혼례가 서약을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먼저 신부가 신랑에게 제배를 하면은 신랑은 담례로 일배를 하게 됩니다. 자, 신랑 무릎 꿇고 앉으세요. 자, 신부 배. 제배. 자, 신랑 일어서시고 신부의 배에 대한 담례로 자 신부 앉으세요. 신랑은 담례로 한 번만 배를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부 일어서시고요.
자, 신랑 무릎 꿇고 앉습니다. 자, 신부 다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재배. 신랑 장례로서 배를 드립니다. 자, 잔 앞쪽으로. 네, 신부 좀 앉혀주시고. 지금 하는 의식은 합근예라고 해서 이 혼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술을 나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표주박으로 처음에는 술잔에다 마시고 두 번째는 표주박에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박은 하나의 표주박을 반으로 자르면은 세상에 맞는 표주박이 그 하나밖에 한 쌍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한 표주박처럼 생활하라고 해서 표주박에다 마시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잔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도 끝내줘야 합니다. 입만, 손은 놔두고 그냥 입만 대고 이 합근예를 통해서 혼례가 성사되었음을 파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랑 신부 일어나세요. 자, 하객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랑 어머님, 하객분들한테 감사 인사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있나요? 자, 그러면은 합금례를 통해서 신랑 신부가 혼례식이 원만하게 성사되었음을 하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큰 박수로 두 신랑 신부의 혼례 성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오빠 잘 나온다. 아이고 진짜 멋있다. 신랑 이창훈군하고 신부 김현웅 양의 혼례를 마치고 신랑 신부는 신랑은 신부 쪽으로 이동해서 무슨 시작해라도 오빠 뒤에 없게 자, 신랑 신부가 첫 걸음을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퇴장할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잘 살겠습니다. 네. 연옥이 예쁘게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엄마는 부탁드렸고 또 우리 기둥 영국이 또 세정이 며느리 아가가 너무 이쁘고 착하고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아들 딸 잘 낳고 살았으면 엄마는 더 바랄 것 같다. 사랑해 아들 딸 사랑해.